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 네, 무시무시한 놈이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리뷰를 진행하기 이전에 몇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 오리진 이펙트 리바이벌 드라이버 커스텀은 플루어 타입의 페달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이 여러 대의 앰프를 합쳐놓은 것처럼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네.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은 리바이벌 드라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이용해서 사운드도 네.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드라이브 리뷰를 준비하는 동안에 느낀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놀라움, 또 하나는 걱정. 많은 정보와 사운드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이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진행을 해도 좀 모자란 감이 있는 드라이브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걱정이 앞서고 있고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놀라움이 좀 잘 전달이 돼서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놀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빈티지 논마스터 볼륨 밸브 앰프 소리와 비슷한 오버드라이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오리진 이펙츠가 리바이벌 드라이브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페달이 아닌 앰프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네요. 그들이 무엇이 빈티지 앰프 사운드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빈티지 앰프들을 분석하고 그들은 페달에 있는 한 가지 사운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운드를 재현해내는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로브를 통해 플레이어가 원하는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리바이벌 드라이브는 직관적인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양한 요소를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으며 프리앰프의 보이싱과 브라이트 캐퍼시터 값을 변경하여 다양한 영국 아니면 미국의 앰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통 공연장 갔을 때 아티스트들이 직접 준비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마샬 앰프의 클린 사운드와 팬더 앰프의 클린 사운드와 마샬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스위칭하면서 쓸 수 있는 호사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는 마샬의 드라이브 사운드와 팬더의 클린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듀얼 클래스 A 프리앰프 스테이지는 리얼한 게인 스테이징 및 내추럴한 사운드 클리핑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상 인버터 및 푸시풀 파워앰프 스테이지는 리얼한 톤 반응과 대칭 고조파 미묘한 크로스오버 디스토션 및 민감하고 빠른 반응성의 드라이브를 제공을 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달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 부분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아 어떤 방식의 드라이브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풋스위치 인풋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딥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3개를 채용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 맞춰 리바이벌 드라이브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리바이벌 드라이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황색과 회색 네. 두 가지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밸브 렉티파이어 채널과 실리콘 렉티파이어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양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로우 각 채널의 베이스 양을 조절합니다. 네. 보시면 모어 프레스라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결합을 한다라고 하네요. 시계의 방향으로 돌리면 클래시컬한 프레젠스 노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점진적으로 네거티브를 리듀스 한다라고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12시에 위치했을 때 반응은 프레젠스 노브를 가지고 있는 마샬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고요.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페달 사운드는 복스처럼 변하게 된다고 하네요. AC30의 경우 네거티브 피드백이 전혀 없는데 12시 반시계 방향의 사이에는 팬더 블랙스 페이스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웃풋 각 채널의 전체 출력 레벨을 설정을 네. 하고요. 블렌드 각 채널의 드라이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시그널 양을 조절하고 네. 혼합을 합니다. 보시면은 고스트 이 노브를 사용해서 고스트 톤을 만들어내는데요. 페달의 가상 앰프 스타일 파워 서플라이의 캐퍼 시턴스라고 하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캐퍼시턴스를 조정하고 더 많은 고스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브라이트 캐퍼시터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캐퍼시터를 볼륨 컨트롤에 연결하며 높은 주파수로 브라이트 스위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읍의 감쇄를 상쇄한다라고 합니다. 프리앰프 세 가지 클래식 앰프의 음색을 선택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센터는 클래식 브리티시 톤 쉐입을 제공하고요. 네. GB는 초기 플렉시 마샬 사운드의 톤 쉐입을 제공합니다. 네. US는 블랙페이스 팬더 앰프의 밝은 톤 쉐입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밑에 보시면 미드 부스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드 어사인 이 3웨이 스위치는 각 채널에 미드 부스트를 더한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밸브 렉티파이어 쪽, 이쪽으로 했을 때는 실리콘 렉티파이어 네. 쪽. 그래서 가운데로 놨을 때는 푸스 스위치를 이용해서 양 채널의 부스트를 네. 변경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드 레벨 부스트 레벨을 2dB에서 8.5dB까지 세팅을 한다라고 하네요. 미드 프리퀀시 미드 부스트의 주파수를 800Hz에서 2kHz까지 설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드라이 게인 컨트롤이 있는데요. 드라이 게인 트리머는 OD와 혼합된 드라이 신호의 레벨 값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프리앰플 컨트롤이 있는데 리앰프 EQ 스위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출력을 역시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하이 쉘프 고음역대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앰프 사운드가 너무 밝을 경우 고음을 컷하거나 어두운 앰프 사운드에서 고음역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브라이트 캐퍼시터 컷 이 로우패스 하이컷 필터는 손실되는 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리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펙터 하단에도 네. 프론트 패널 필터 컨트롤이 그렇죠. 컨트롤러가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네. 없지만 뭐 3웨이 토글 스위치로 하이 쉘프 주파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EQ 주파수 초점을 위아래로 조절한다든지 다양한 기능이 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버즈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상품 설명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많이 한번 들려드려 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막 만져볼 거예요. 네. 만져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채널은 마샬의 드라이브 그렇죠. 사운드, 한 채널은 뭐 팬더의 클린 사운드 네. 그렇게 쓰실 것 같은데 들어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세팅을 일단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노브 세팅인데요. 밑에 스위치만 토글 스위치만 한쪽은 마샬로 한쪽은 팬더로 네. 세팅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죠. 네. 네, 이 상태에서 팬더 사운드 먼저. 네. 그 까랑까랑하고 네. 짱짱한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채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블렌드 노브를 클린 사운드에서는 드라이브 양이 거의 없도록 네. 조절을 하고 밸브 렉티파이어 드라이브 채널 쪽에서는 드라이브 양을 좀 더 네. 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클린 사운드 네.
해상도가 엄청나네요. 이게 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를 좀 가지고 놀아봤잖아요. 네네. 했는데 이제 다 이 앰프 질감에서 그 이 오리진 글에서 봤을 때 우리는 드라이브 페달을 만든 게 아니라 앰프 사운드에서 집중했다는 포지션 자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 음역대, EQ대가 넓어요. 진짜 그쵸. 넓어요. 네. 정말 넓어요. 원래 보통 뭐 이제 뭐 땡긴 그러니까 뭐 하이를 내가 땡긴다던가 뭐 미드를 땡긴다, 로우를 땡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그냥 앰프 안에서 좀 커버될 수 있을 그쵸. 정도인데 얘는 뭐 더 과하게 하면 더 과하게 뭐 이를테면 더 따뜻하게 하면 따뜻하게 이 영역이 가능한 그런 페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고스트 네. 노브인데요.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고스트 노브를 좀 더 과하게 둔 네.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마샬 같은 존재감을 느끼게 하려면 이 모어 프레스 노브가 네.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프레젠스 노브의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만 더 네. 돌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쪽은 복스 네. 세팅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복스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쪽은 솔로를 염두에 두고 부스트를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마샬 소리 그냥 나죠 지금. 이게 처음에 제가 네. 리뷰를 준비했을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노브도 많고 어떻게 쓰는 걸까 도대체.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두 채널을 같이 쓸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랑 은총 씨가 의견을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괜히 붙였다가 소리가 어그러지느니. 완벽한 목적을 갖고 만들자라고 해서 설계가 됐을 것이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쓰면 쓸수록 가장 이상적인 맞아요. 실제로 정말 앰프 두 대를 엄밀히 얘기해서 세대 양쪽에 들고서 무대 위에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잘 설계되고 잘 만들어진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막 이게 확 쏟아지네요. 그러면 지금 네. 좀 더 줘보고 네. 지금 이쪽으로 쏟았을 때는 지금 이제 쉽게 설명 하이가 올라가고 있는 네.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좀 빈티지한 것보다는 좀 따뜻한 쪽으로 네. 줬고 고스트도 한번 이빨 줘볼게요. 네. 그리고
그쪽은 형님이 이쪽에서 마샬 클린 사운드를 한번 연출해 보자 그럴까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죠, 진짜 이게. 여기서 잠깐 레스폴로 바꿔볼까요? 네. 지금 어차피 두 앰프 세팅을 다 마샬로 해놨기 때문에 깁슨에 이제 몰렸을 때 어떻게 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부스터를 끄고요. 저희가 한 채널에서 동일한 노브 세팅, 하지만 밑에 있는 앰프 성향 그리고 밸런스 성향 자체를 바꾸면서 네. 소리가 과연 얼마나 팬더와 닮아 있고 복수와 닮아 있고 마샬과 닮아 있는지를 네. 한번 자 우선은 US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운데. 네.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실리콘 렉티파이어 채널 쪽에서 코스트를 많이 줄이고 거의 클린 사운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같이 섞여서 이렇게 따라오네요,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재밌네요.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고 만병통치약 같다라는 네. 느낌이다.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이 친구 하나가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메인 드라이브와 물렸을 때도 발군의 사운드를 연출해낼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프리셋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른 드라이브랑도 한번 물려보면 좀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수박 겉핥기이긴 하지만 오리진 이펙츠의 리바이벌 드라이브 커스텀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